누군데 저래요? 아니, 사장이잖아, 사장. 사장. 아, 이게 많이 들었네. 예, 대리님. 저 애쓴저 광대들, 나 쟤네들하고 인사하고 싶지도 않아. 느껴지지 않아? 조금 들다는 저 욕망의 모습들. 기생이 장수미 상무님? 저 상무님이 부사장 될 수도 있다 그러던데? 아니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소리를 해. 완희 실장님이요. 하여튼 걔는 조동아리만 벌렸다 하면 루머가 막 쏟아져 나와. 제발로다가 그런 일을 안 일어났으면 한다. 실력은 짓불도 없는데 얼굴과 처세술로 기어올라온 여자가 부사장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어떻게 되는데? 나도 몰라! 몰라! 난... 잠깐만... 옳지 않은 느낌은... 김오란? 부르셨습니까? 기 전무님도 부르셨어요? 왜요? 안 되나요? 앉으세요. 아이 기분 전환 좀 하자고요. 네? 아, 우리 이렇게 좀 담소도 좀 나누고. 아, 날도 좋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티타임. 소풍 온 것 같고 너무 좋다. 이런 게 소확행 아니겠어요? 어때요? 나쁘지 않죠? 아, 네. 날씨 정말 끝내줍니다. 자, 그럼 이 날씨도 좋고 우리 기분도 좋으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요즘 패션 쪽 어때요? 괜찮나? 아, 네. 뭐 그럭저럭. 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아닌데. 그 간판 부려야 뭐 동시간 데일이 간신히 유지하고 있긴 한데 배옥선의 패션 피플 말고 패션 프로그램들은 전부 열쇠에다가 또 패션 앤 뷰티 전체로 보자면은 지금 2등 자리도 간당간당한 상태. 그런 거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아 지금 업계 전반적으로다가 실적이 좋지 못한 것도 업계 전반적으로 안 좋은 거하고 우리가 2등으로 밀려난 거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 죄송합니다. 아니 솔직히 자기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 이게 다 기 전무님 포함한 머리를 잘못 굴린 우리들 잘못이지 뭐. 그쵸, 사장님. 기 전무님, 우리 원래 잘했잖아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 앱 설문조사 결과 그 고객들의 우리 프로그램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히 쌓여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뭐 진행자는 물론이고요. PB 상품들도 작년도 히트 상품에 색깔만 다르게 해서 재탕, 삼탕 뭐 기획이며 상품이며 운영이며 매너리즘에 빠진 상태가 아닌가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분석문처럼 뭐해? 나 같으면 저런 판단 안 했을 텐데.
내가 아는 모란 선배라면은 이럴 때 딱 해결법도 생각했을 것 같은데. 전무님 지시로 새로운 브랜드 기획과 전반 이미지 고급화 전략을 기획 중입니다. 저가 다구성 상품 위주인 경쟁사와 차별화를 두는 쪽으로 테스트 방송도 예정 중입니다. 빠르게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아, 이거 봐. 역시 내가 이 회사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할 테니까 대범하게 이번에도 저 판 한번 확 흔들어 봅시다. 에? 어때요? 좋습니다. 어휴, 그래요. 회장님, 집으로 바로 들어가세요. 꼭이요. 아니, 뭐 그런 눈으로 봐요? 장상무? 우리 잠깐 얘기 좀 할까요? 할 얘기가 뭔데요? 장수미 씨. 씨? 아무리 직급이 나보다 위라지만 씨? 우리가 요즘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조심해요. 말투가 좀 거슬리네. 나는 그 이유가 너 같은 쓰레기들 때문인 것 같아. 뭐 쓰레기? 전문없이고 진짜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무사할 것 같아? 너? 네가 뭔데? 너 스카웃으로 이 회사 왔어. 몰라? 진짜 무서운 게 없구나. 너 혹시 네가 이현욱 사장이랑 육탄전 좀 벌여서 네가 사모가 되는 그런 꿈 같은 거 꾸니? 아닌데.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네가 이현욱이랑 잤다고 치자. 그럼 뭐 이혼하고 너랑 결혼이라도 할까 봐서 그래? 좀 그만 냄새 좀 피워. 어? 아주 네 썩은 내 향기 좀 올라올라 그래. 이보세요. 결혼? 상상력 너무 올드하시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내가 꼴랑 결혼하겠다고 이래 보여요? 그쪽에서 하자고 해도 내가 싫어. 난 원하는 것만 얻고 빠지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것만 갖고 못 빠진다고. 그래서 하는 얘기잖아. 그냥 빠져. 이게 뭔데? 레오나 홀딩스에서 아주 착실하게 모아놓은 자료야. 너한테 갖다 바친 명품 백, 명품 옷, 샘플 연구 명목으로 아주 착실하게 경비 처리해놨더라고. 나한테 줬다는 증거 있어? 난 받은 적 없는데. 뭐 하는 짓이야? 이 가방 생산분 전체에 넘버링이 되어 있어. 매장에서 팔 때도 어떤 고객이 무슨 넘버링 가져갔는지 다 기록되고. 여기 이거 여기 있네. 56번. 이거 레오나에서 경비 처리한 그 모델 맞아. 이거 짝퉁이야. 어우, 너 정말 재미있다. 아니 레오나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이미 다 시인을 했어. 물론 회사는 거기다가 사과하고 입 막아야 되는 형편이야. 아니 도대체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협력업체에서 뇌물이나 받고 재핑 좋은 시간에 넣어주겠다고 갑질이나 하는 임직원. 정말 회사 이미지 망치기 딱 좋은 그림이야. 그치? 미쳤어. 그치? 그쪽에서 먼저 준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받지를 말았어야지. 도대체 그 이쁜 머리통 안에 뭘 담고 사는 거야?
저기 그러면 이제 나 어떻게 해요? 귀엽기까지 하네. 누가 너를 스카웃했는지 걔부터 잘라야겠다. 네가 선택해. 뭐 있는 힘껏 저항해. 뭐 싫으면 그거라도 가지고 사라지든가. 어차피 둘 다 비참하긴 마찬가지지만. 다시는 이 바닥에 발 들이지 마. 나 경고했다. 당신은 나랑 다를 줄 알아?